이 사진은 조작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구에서 가장 큰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구에 현존하는 가장 큰 새는 타조입니다. 사람과 비교했을 때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정말 크죠? 근데 타조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타조는 날지 못하는 새잖아요. 저는 날지 못하는 새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날 수 있는 새 중에 가장 큰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타조처럼 땅에 붙어서 서 있을 때의 크기를 키라고 하죠. 키로 따졌을 때는 타조가 가장 큰 새죠. 한편 새의 머리에서 꽁지까지의 크기를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가 날개를 펼친 길이를 윙스팬이라고 하는데 날아다니는 새들은 윙스팬이 가장 커야 그 새가 가장 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타조의 윙스팬은 대략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조라고 부르는 고니의 윙스팬은 2.5m 정도 되니까 타조는 윙스팬으로 따졌을 때 백조한테조차 잽이 안 되는 것이죠. 현존하는 비행이 가능한 새 중에 가장 큰 새를 말씀드리자면 알바트로스이거나 혹은 펠리칸이에요. 이 새들은 윙스팬이 3.5m 정도 됩니다. 175cm인 사람이 2명 들어가는 크기죠. 사람도 같은 사람이지만 서로 키가 크고 작고 하듯이 얘네도 개체마다 조금씩 크기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새가 가장 큰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 새가 정말 압도적으로 크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말이죠.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 사진이 진짜인지 아닌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새는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이 새가 어떤 새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천둥새. 천둥새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는 항상 신성시되었던 신화 속의 새입니다. 썬더버드라고 해서 이 새가 지나가면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친다는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다소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지만 유독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이런 천둥새에 관한 황당한 설화들과 토템이 정말 많은데 전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새의 화석이 발견되니까 말이죠. 이것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테라토르니스라고 하는 새의 화석입니다. 녀석의 윙스팬은 4m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침대의 매트리스가 2m 정도 되니까 이 새가 날개를 펼치면 매트리스 두 개를 이어붙인 크기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 새의 화석은 칠레에서 발견된 펠라고르니스라는 새의 화석인데 이 새의 윙스팬은 무려 6.4m에 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크기의 화석들이 아메리카 대륙 곳곳에서 발견되죠. 1979년 아르헨티나. 이곳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새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지역인 아르헨티나의 이름을 따 이 새의 이름을 아르젠타비스라고 했죠. 1980년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조력자 케네스 캠벨 교수는 테라라는 매거진에 이 새에 관한 연구 기록을 남겼는데 이게 바로 1980년에 발간된 그 매거진입니다. 그리고 이 매거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사진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죠. 여기 서 있는 이분이 케네스 캠벨 교수의 젊었을 적 사진이죠. 내용을 잠깐 보시면 The World's Largest Flying Bird, 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새라는 제목이고요. 아르젠타비스의 윙스팬은 무려 7.6m에 달했고 길이는 3.3m였다. 그리고 화석이 발견된 지층에 방사능 연대를 측정해본 결과 아르젠타비스는 대략 2500만 년에서 800만 년 전 마이오세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600만 년 전 플리오세에 처음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그보다도 훨씬 전인 8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새와 인간은 지구에 함께 공존했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천둥새로 알려진 이 새의 실제 이름은 천둥새가 아니라 아르젠타비스이고 이 사진 자체는 합성이나 조작이 아니지만 사진 속 아르젠타비스의 모습은 실제로 존재하는 새를 잡아다 박제한 게 아니라 이런 화석의 골격을 토대로 실물 사이즈의 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어쨌든 아르젠타비스는 분명 실존했던 새이고 2019년 현재 지구에 존재했던 비행이 가능한 새 중에 가장 큰 새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괴물 같은 크기의 새가 오늘날까지도 살아있었다면 재미있는 구경거리였을까요? 아니면 재앙이었을까요?